미국의 한 어르신 공동체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. 평소와 다름없이 모여 식사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. 그때 갑작스럽게 패트리스 할머니의 목에 햄버거 조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. 겁에 질린 직원이 소리를 질렀고 지배인이 뛰어왔을 때 패트리스 씨는 기도가 막혀 호흡이 멈춘 채 테이블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. 긴급 상황이었습니다. 주변에는 120여 명이나 되는 양로원 식구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쉽게 나설 수 없었던 상황. 그때 백발이 성성한 옆 테이블의 노인이 다가와 그에게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 요법을 침착하게 시행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. 리스 할머니에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요법의 창시자인 하임리히 박사 본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재밌는 사실은 그날이 그가 하임리히법을 실제로 사용한 게 96평생 처음이었다는 것. 햄버거 조각을 토해낸 패티 리스 할머니는 금세 안정을 되찾았고 주변에서 걱정하던 120여 명의 어르신들은 다시 식사를 재개했습니다. 바로 옆 테이블에 리스 씨가 질식으로 고통스러워하자 곧바로 요법을 시행했습니다. 이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죠 라고 하임리히 박사님은 소감을 전했습니다. 박사님은 1974년에 이 응급법을 고안했으며 4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만 연간 10만 명 이상이 이 요법으로 구조되고 있다고 하네요. 하임리히 박사님은 지난 2016년 12월 17일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.